여기는 해동용궁사입니다. 지금부터 해동용궁사를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사진이 너무 많아서 사진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인터넷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용궁사로 하면서 용궁사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. 자, 바다 풍경도 한 잡아보겠습니다. 영상에 한번 해볼게요. 천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옛날에 저 앞에 지금 현재 보이는 저 바위에서 사다리 놓고 올라가 가지고 참 낚시 많이 했던 자리인데 참 기억이 납니다. 참 어제 아래 같은데 벌써 한 10년 이상 남았네요. 근데 고기는 그래 안 나오더라고요. 제가 취미생활이 고기가 잡고 고기 다시 놓아주는 그런 취미가 있습니다. 고기에 욕심이 없거든요. 바다를 보니 그래 생각이 들립니다. 저 위에 지금 현재 돌탑이 세 개가 보이는 저 자체는 그 밑에 내려가시면은 낚시터는 참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고기가 잡힐란지 잘 모르겠네요. 한 10년 전에만 해도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낚시를 많이 다녔었는데 저 돌탑 세 개 있는 데서부터 해가지고 아 세 개가 아니고 네 개구나. 저 지금 세 개가 쭉 있는데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 더 있을 겁니다. 지금 요 그림 상태에서는 지금 톡탈 네 개로 보이는데 안에가 더 있습니다. 저 돌탑이요. 그 서서 바다를 보게 되면은 오른쪽 밑에 내려가면 편편한 바위가 있을 겁니다. 거기가 낚시 큐포인트고 지금은 좀 시간이 흘러서 내가 잘 모르겠네. 나도 지금 낚시는 안 다녀봐가지고 이래 사진 찍는 것만 이제 취미를 바꿨는데 야, 딱 배경이 너무 좋습니다. 해동용궁사 오늘은 사진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또 사진도 영상을 만들어서 사진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용궁사 절 안에 내는 여기서 촬영을 접도록 하겠습니다.